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.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위기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이유경 기자입니다.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 재판 중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지 넉 달 만입니다.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에 짧은 답변만 남긴 채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. 이번에는 조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조 전 수석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. 박근혜 정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수십 개의 보수단체에 69억여 원을 지원하고 관제 시위를 유도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. 조 전 수석이 이미 구속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이유경입니다.